JMJ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JMJ 정명자 시그니처. 안녕 명자요. 네, 우리 명자 아주 반갑네요. 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연주자죠. 저스틴 멜달 존슨의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저스틴 멜달 존슨은 M83, 파라모어, 9인치 네일리스 등 다양한 밴드에서 이제 베이시스트이자 프로듀서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정말 아낌없이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네, 정말 재능 있는 베이시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아주 그 머리가 뽀글뽀글한 그 머리가 뭔가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백밴드로 이렇게 서 있어도 상당히 시선을 가져가는 베이시스트예요. 신스틸러? 네, 정말 신스틸러 같은 느낌이 딱 나죠. 그리고 베이스를 그냥 약간 묻히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라기보다 약간 좀 아이디어적이고 통통 튀는 라인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베이시스트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뽀글머리 한 사람이 뭔가 귀에 들리는 라인을 치고 있는 상당히 무대에서 눈에 들어오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용하는 베이스까지 머스탱인데다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다가 로드원에다가 사운드도 독특하니까 진짜 딱 보면은 그냥 보여요, 그 베이시스트가.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몇 안 되는 명자야! 네. 네. 오, 저 명자다! 이런 느낌의, 네, 그렇습니다. 저스틴 멜달 존슨의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195만원에 권속가에 156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승채씨는 지금 만져보자마자 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 독특한 색깔, 세계관에 색깔이 있어요. 네, 벌써 빠져들었는데요. 와. 이게 지금 멕시코 팬도 안 그래도 요새 잘 만들고 있는데 맥펜에다가 좀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완성도까지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인기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로드원이 지금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 렐릭도 정말 적당히 돼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진짜 탐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뻐요. 네, 거기다 승채씨가 들고 있으니까 참 컴팩트하고 뭐랄까, 애들 거 뺏어서 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약간 진짜 네, 야, 애들, 좋아. 야, 코모든 베이스 뺏어 치지. 네, 그런 정도로 정말 컴팩트한 이 비주얼이 상당히 놀랍네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7.5cm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두께는 38+2mm, 그리고 12프렛 띠뚤레가 80mm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 약간 의미가 없는 게 그 12프렛 뒤에서 벌써 이제 그 컨투어가 끝나고 사각형으로 그 넥이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더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넥감보다 80mm 요거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바디는 엘더의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한번 볼게요. 네, 로즈우드가 약간, 네, 로드원 정상이죠. 그런 스타일로 살짝 색이 바른 것 같은 그런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241mm고요. 네, 뒤로 들어가서 볼게요. 뒤로 들어가서 메이플 C쉐입, 메이플 C 프로파일 4개, 뒤쪽에도 아주 로드원의 렐릭이 적당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이 스탠다드 오픈 기어 형태고요. 그리고 저 이거 이쪽 좋아요. 아. 헤드머신 이쪽에 이 막 삭은 듯한 이 쇠 그 여기에 맞지. 낡은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데 내게 쓸린 느낌, 이 헤드에 모서리마다 쓸린 느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정명자 씨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 41.3mm, 스케일 길이 762mm, 보통 863mm가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숏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네, 19프렛에 미디엄 점버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 던컨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시 인연이죠. 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하나씩 달려 있고요. 포세들, 머스탱 베이스 스트링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스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 볼까요? 잠깐만요. 이건 약간 좀 찍기예요, 이건. 이건 좀 애매한데? 네. 네. 네, 무게 몇 되면? 6833. 많이 차이 났어요. 지금 둘 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올려 볼게요. 64, 8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쿵 놓지 말란 말이야. 네, 승재 씨가 맞춰주셨습니다. 3.63.
4요. 네, 40g 차이로 맞춰주셨네요.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승률 계속해서 쭉쭉 쌓아가고 계신 승재씨입니다. 3.64kg 나왔고요.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아, EBS 너무 좋아요. 헤드머신이 60년대에 네. 특정 모델에만 있는 헤드머신이라서 그렇군요. 네, 팬더에서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자, 소리 들어볼게요. 자, 우선 톤 다 올리고 네. 해볼게요. 아, 뭐야, 약간 코러스 걸린 것 같은 소리 나요? 살짝,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죠? 들어가 기본 톤이 독특합니다. 뭐지? 밟혀 있는 거 아니죠? 뭐가 이렇게 뭐 필터 걸려 있고 막 코러스 걸려 있고 막 이런 소리가 나지?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 기본 사운드가 이렇습니다. 이게 코러스 소리고. 네. 하지만 꺼도 약간 뭔가 남아 있는. 네, 살짝 코러스 네.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네, 전 좋네요. 아, 독특합니다. 네. 이것저것 좀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톤 다 깎고 나서. 줄이 플랫 라운드예요. 플랫리스 베이스에 끼는 거라서. 아,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더더욱이나 독특한 네, 사운드가 나는 거죠. 중간 정도 톤으로 하면은 빈티지하면서도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색채감도 묻어 있고요. 약간 해학도 있고요, 사운드에. 네, 정말 희한합니다. 이 정도 톤에서 이 정도 묵묵함? 다 내린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올리면 약간 그 선명함과 먹먹함의 그 약간 더 먹먹한 조금 먹먹함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정도에서 하면은 이게 팝뮤트 안 했는데 네네네네네. 약간 그런 그런 네. 느낌의 맞아요. 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딘가 뭔가 살짝 막혀 있고 어딘가 뭔가 살짝 트여 있고 되게 진짜 신기해요 톤이. 진짜 팝뮤트를 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팝뮤트 한 거 같고 네. 코러스 걸었다 생각하면 코러스 네. 간 거 같고 이 줄이랑 프레시저 베이스가 만났을 때는 그런 이 톤의 그게 딱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네. 줄 갈 때 이 사운드에 익숙해져 버리면 플랫 라운드만 쓰겠는데요. 이 그렇죠. 베이스는. 네. 그런 톤을 의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프렛이 있는 짧은 머스탱 베이스에다가 플랫 라운드를 얹어놓으니까 진짜 독특한 감성이 나오네요. 이거 뭐 사실 슬램용으로 쓸 일은 많지 않은 베이스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네, 들어는 볼게요. 플랫 라운드. 뭐 없죠, 사운드가. 무슨 고장난 확성기 같은 소리 나죠? 네. 플랫 라운드로 슬랩하는 게 진짜 의미 없네요. 약간 느낌. 코러스 잠깐 걸어볼까요? 진짜 희한하다. 디스코 되게 잘 어울리겠다. 네, 그러네요. 네. 디스코 펑크. 아, 뭔가 신기하고 특이한 느낌 내는데 진짜 최고겠네요. 와. 네.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거 반주도 좀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의 템포의 묻혀서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원, 투, 쓰리.
네, 진짜 뭔가 재밌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예요. 자, 이번엔 그래도 좀 뭉근한 느린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발라드 끝판인데? 와, 이거 발라드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 저희가 발라드 쓸 때 가끔씩 일부러 플레이리스트 쓸 때 있잖아요. 그 뭔가 되게 막 하는 이런 좀 와. 판타지적인 느낌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 이거 네 독특한 감성으로 써먹기 정말 좋은 베이스입니다. 자, 승재 씨 신났는데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까요? 저 좋은데? 지한주평은 치명적인 매력의 명작. 네. 네. 치명적인 매력의 명작. 네. 네. 알겠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명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JMJ가 승태 씨의 말을 빌리자면 졸라 명작. 그런 말을 하는데. JMJ. 네. 저는 사운드가 정말 독특하고 재미짐. 네, 그래서 저는 네, 핸더맥 씻고 JMJ 재미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졸명작 재미짐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정명작 시그니처 굉장히 많은 별명이 생겼네요. 재미짐이면 좋은데? 저 JMJ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되게 기억날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전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네. 네, 점수 몇 되면? 9.0입니다. 네, 저도요. 독특한 세계관에서 이 점수 받아가기 쉽지 않은데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네, 이게 정말 시선을 강탈하는 우리 영자 씨처럼 이게 진짜 톤 가변성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저스틴 멜달 존슨의 독특한 세계관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던 네, JMJ 로드 원 머스탱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뭔가 아 나는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권 베이스들의 사운드에 지쳤다. 나는 나만의 세계를 이 베이스와 함께 걸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네, 여러분들 완전히 갑자기 제3세계 음악 하셔도 돼요 이걸로. 네, JMJ 로드 원 머스탱 베이스 오늘 9.0, 9.0 놀라운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베이스 앰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가성비 좋은 정말 싼 가격의 최고의 연습용 앰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네, 다음 시간에 2시간 연속으로 앰프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